지니 퀴즈. 주사위로 조선 여행 2. 신문고를 울려라. 야! 넌 누구야? 이야, 드디어 얼룩에서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왔군. 안녕, 난 무동이라고 해. 뭐야, 얼룩이가 사람이 됐잖아. 다들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얼룩이가 되었냐면 말이지. 그날도 난 잔치집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 풍악을 멈춰라! 아랫마을 무당이다! 감히 나를 빼놓고 잔치를 열다니. 가만 안 둬! 얄리얄리얄라 슝! 슝슝이 슝슝이용! 이야! 과거로 가버려! 으아! 이 그림을 다 맞추기 전에 절대 돌아오지 못할 줄 알거라. 이렇게 해서 내가 얼룩이로 변했던 거야. 빨리 그림을 맞춰서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응? 그럼 그림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게... 그래! 네가 날 도와주지 않을래? 나? 조선시대로 가서 앞으로 주어질 임무를 하나씩 해결하고 와. 먼저 주사위를 던지고... 신문고를 울려라. 오? 신문고? 조선시대로 가서 신문고를 울리고 와야 해.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인물을 완수해야만 그림 퍼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우와, 재밌겠다. 여기까지 온 사람은 많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자,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잠깐, 넌 안 가? 걱정 마.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나 내가 가까이 있을 거야. 자, 그럼 출발! 웃기지도 않는구나. 그게 왜 네 형의 땅이란 말이냐? 분명 지난달에 제 형이 나으리께 수문양을 주고 그 땅을 사지 않았습니까? 돌려주세요. 형님이 힘들게 일해서 산 땅이라고요. 아니 이놈이 얘기. 핑. 형, 괜찮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형의 땅을 억울하게 빼앗겼어. 네? 어떻게 해요? 분명 우리 형님이 작년에 아까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노를 샀는데 자기는 땅을 판 적이 없다고 계속 우기지 않나? 진짜 나쁜 아저씨야. 무슨 방법이 없을까? 땅을 찾아야 하는데. 내일
신문고를 치러 갈 거야. 치! 신문고? 신문고가 뭐예요? 신문고는 태종 임금님이 만드신 북이야. 앞으로는 억울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북을 치게 하여 내가 그들의 억울함을 직접 듣도록 할 것이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신문고를 두드리면 임금님이 직접 도와준다고 했어. 분명 형님의 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곳을 지나가려면 호패를 보여라. 어? 형, 호패가 뭐예요? 호패는 조선시대의 신분증 같은 거야. 여긴 보통 호패 주인의 이름이 들어가고, 여긴 사는 곳, 그리고 여긴 호패 주인이 몇 년에 태어났는지가 쓰여 있어. 아, 그렇구나. 어디 보자. 김돌돌, 16살. 좋다, 동거! 에? 넌 몇 살이냐? 저요? 6살인데요. 아직 16살이 안 되었으니 호패가 필요 없군. 아, 그렇구나. 좋다, 동거! 어이 꼬맹이들, 여긴 웬일이야? 신문고를 치게 해주세요. 신문고를 아무나 칠 수 있는 줄 알아? 틱! 네? 신문고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면 누구나 칠 수 있댔는데. 이봐 꼬마야, 신문고를 치려면 먼저 동네 관아에서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엔 그 위에 허락을 받고, 또 어쨌든 여간 복잡한 게 아니지. 전 신문고를 꼭 쳐야만 해요. 아저씨, 네? 알아, 저기. 공소라니. 전하. 그래. 무슨 억울한 일이 있어 신문고를 두드렸느냐? 예, 다름이 아니고 제 형님이 얼마 전 동네의 한 양반으로부터 땅을 샀는데 그자가 계속해서 자신은 땅을 판 적이 없다며 땅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남의 땅을 가로채는 그런 못된 자가 아직도 있다니. 네가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아닙니다. 걱정 말아라. 그자에게 네 형의 땅을 돌려주라 명하겠다. 또한 형을 생각하는 네 마음이 어여쁘니 내 상을 하나 주마. 네? 여봐라, 저 아이가 편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잣돈 100냥을 주어라. 바나노, 네 덕분이야. 아니에요. 뭐지? 바나노! 대단한데? 어? 근데 저 사람은 누구야? 어? 돌돌이죠. 주사위로 조선여행 다음 편을 기대해.